이번에 진행하는 에피소드는 자율도청입니다. 그러니까 이거죠. 이 게임은 앞에 있는 그러니까 자율문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어지는 후속으로 이어지는 게임입니다. 그러니까 먼저 이걸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지 진행을 할 수 있는 게임이죠.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만들 게 제주도청이 될 텐데 제주도청을 만든 이유는 일단 인구는 우리 가상의 도시를 가정한 거죠. 그러니까 가상도시이고 인구가 20만 명이었잖아요. 20만 인구를 생각하고 위치는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그 제주도 북부에 있는 가상의 신도시를 예상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능을 도청 즉 도청의 기능을 갖는 웹 오브젝트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그 목표입니다. 그래서 인풋은 도청의 인풋은 도청 이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잖아요, 그죠? 그래서 도청 제주도청의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죠. 업무가 인풋입니다. 그 데일리 워크 프로세스가 인풋이고 이것은 예전에 노무현 정부에서 진행하던 전자정부 아키텍처라는 게 있습니다. 정부 아키텍처 있는데 요걸 기반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. 이게 노무현 참여정부가 끝나면서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다시 또 재차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전자정부 아키텍처를 이용해 이게 해당 공무원 각각의 하루하루 처리하는 업무가 인풋이 되고 그리고 아웃풋은 그 뭘까요? 아웃풋은 바로 그 해당 공무원의 업무 결과죠. 그 업무 리졸트가 됩니다. 비즈니스 아키텍처가 되죠. 이거는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도 있고 뉴질랜드가 특히 이 부분을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우리가 뉴질랜드 정보를 좀 가져와서 진행을 처음에 초기 골격을 잡아서 나갈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골 목표는 뭐냐니까 골은 오토노머스한 부분이 있고 오토노머스한 그 부분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 있는 거죠. 그래서 전체 업무 중에서 오토노머스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특정하여 그 부분을 오토노머스로 돌리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것은 대략 50%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50% 정도의 업무죠. Of total working hour를 줄이는 겁니다.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한다고 하면은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하거나 하루 5시간 주 4일 근무하는 걸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이 목표입니다. 자,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도청 업무를 현격히 자동화 시켜보는 거죠. 이 과정이 도청뿐만 아니라 이제 시청과 읍면동 사무소까지 그대로 연장이 되는데 들어가는 데이터만 달라지는 거죠. 그런데 이제 게임 자체를 도청, 시청, 읍면동 사무소를 별도로 했습니다. 별도로 한 이유가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결과로 나오는 게임 참여자 작품이죠. 가장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서 그 알고리즘을 도청, 시청, 읍면동 사무소에 다 적용을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. 그래서 일단 목표는 업무에 그러니까 퍼블릭 지금 보다 구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퍼블릭 서비스 그렇죠. 공공 서비스의 자동화인데 이것의 목표를 일단 50%로 잡은 거죠. 그럼 다음 에피소드부터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코딩해 나가는 과정을 초기 일부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